저희가 부산의 시민운동할 때에도 함께해서 참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상임 특보를 맡아서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책을 내시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가장 가까이 계신 고시공부도 같이 하고 제가 듣기로는 시험도 같이 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나영수 목사님께서 과한 칭찬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석동현입니다. 네. 얼마 전, 그때가 한 두 달 전이었던가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나라 사람 기도회와 또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목회자 분들께서 다 모이셔서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해 주신 자리에 그 당시 저도 왔었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기쁘고 또 특별히 여러분께 또 나라 사랑 기도회 모든 우리 목회자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기독교 목회자님들 신도 여러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그냥 단순한 선거 역대 이렇게 매번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 밖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걸려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한편 우리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가운데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지난 5년 동안 정말로 무너지고 짓밟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한 시간이 한 번 더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교회가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존망의 기로에서 이번에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정말로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기적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목이 메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1%도 안 되는 이런 아슬아슬한, 아슬아슬하다고 표현하기에도 정말 살이 떨리는 그러한 차이로서 이렇게 해주신 이 의미가 또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에 저 무도한 현재의 이 소위 반법치, 반민주, 반종교적인 정권을 물리치는 것은 또 좋았으나 또 한편으로 야당 국민의 힘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또 아직 받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긴 하였으나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리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자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국민들의 신임을 좀 받도록 정말 더 연단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국민의 또 명령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넘게 여기 와서 저는 축사라기보다 어쨌든 여러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과 또 여신도와 여러분들 구울경 기독교 총연합회 모든 관계자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뭐 핵심 요체입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자세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뒷받침하는 한편 또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언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